네, 취업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기술이 필요하죠. 바로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공채 소식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좀 초조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 어쩌면 이게 어둠 속 터널의 시작인가, 혹은 어둠 속 터널이 이제는 끝나가는 시기인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네. 기업은 많고 우리의 도전은 계속 돼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나 자신을 좀 분석하고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속 도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가셨으면 합니다. 네. 예, 사실 지금 반환점이거든요. 딱 중간까지 왔습니다. 뭐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뭐 3월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네, 3월에 취업할 생각하시면 취업 못 합니다. 1월, 2월에 좀 취업할 생각하시면서 오늘 방송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 오신 취업의 기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도전하라. 그래야 통한다. 네. 네, 와주셨어요. 자,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도전입니다. 네. 무엇을 도전할까요? 네, 일단 인턴십에 도전을 하라라는 과제를 드리고 싶어요. 2012년 지금 인턴 채용 모집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턴십이라는 게 직무를 경험을 해보는 건데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어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면서 자신을 보여주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해보면서 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 회사 차원에서도요. 좋은 인재를 미리 리크루팅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해야지 통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에 임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대기업 공채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예, 이제 지금 시점을 좀 한번 좀 짚어보면요. 대기업의 공채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또는 임원 면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 STX가 지금 1차 합격자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어제 일산에 위치한 인재원에서 그룹 전체 면접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그 농협 관련 지주사들이 논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는 이런 그 이제 합격자 발표가 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류 전형 단계를 지금 하는 회사들 공고가 올라오는데 이거 전부 인턴입니다. 전부 이제 동계 인턴 모집인데 이제 기업에서 인턴을 어떻게 선발하고 채용하고 또 이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네, 자 인턴십이 실행되는 것도 이제 취업 문화가 변해가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 뽑나요? 네, 인턴을 전에도 계속 뽑긴 했었습니다. 뭐 예. 저도 99년에 인턴을 또 했었고요. 물론 뭐 정규직 전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한 재작년부터 이 정규직 전환을 그 전제로 하는 이런 그 인턴 채용이 좀 기업들이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재작년 하반기 때 롯데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에서 좀 시범적으로 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을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근무를 시킨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인사 담당자들이 아, 좀 상당히 그 좀 결과가 좋았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미리 좀 그 다음 공채 때 뽑을 인력들 중에 일부를 좀 이 인턴을 통해서 좀 선발함으로써 좀 이 충성도도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또 이 새로 뽑히는 그 공채 직원들과의 그 어떤 이 교육상에 그 신입사원 대부분 교육하잖아요. 이때 그 교육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을 통해서 계속 기업 쪽에 많이 이 채용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마다 또 가치 기준에 걸맞는 인재를 또 원하고 있어요. 인턴십 같은 경우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NHN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8주간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 또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개선을 또 인턴도 같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팀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인지 이게 또 이제 주요한 이 인턴을 뽑는 선발하는 심사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KT 같은 경우에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무를 실행하는 끈기, 집요함, 또 주인의식,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매해 이 자기소개서의 질문 리스트가 바뀌는데요. 근데 유일한 또 공통점을 뽑자면 국제적인 안목 그리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를 업으로 하려면 누구에게나
매너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인턴 사원을 선발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을 보면 기업마다 자신 회사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매너 있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책임감을 갖춘 사람, 이런 어떤 인턴을 선발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채용 준비를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턴 경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인턴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정규직 전환입니다. 근데 뭐 설령 뭐 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공채 때 뭐 서류 전형이나 뭐 인적성 그 검사를 면제해 준다던가 아니면 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인턴을 수료한 다음에 혹시 뭐 채용이 있을 때 최우선 면접 대상자로 올려준다라던가 이런 좀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이런 자기가 일했던 회사에서 이 정규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업종이나 경쟁사 쪽에 취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무방합니다. 이 구직자분들이 경쟁사에 제가 다른 데서 일했다고 얘기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계에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뭐 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STX 조선해양 사실 다 같은 일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넣어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도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행정 인턴 경험을 하던 이제 그 취업 준비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행정 인턴을 하게 됐는데 복지 대상자들 정리하고 민원인 안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자기 적성에 너무 맞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곧 같이 일하던 공무원분들이 정말 민원일이 체질인가 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대요. 근데 문제는 이 인턴십이라는 게 단기적이 되다 보니까 정식 일자리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가 단지 놀지만 않았을 뿐 그러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자기 위로만 이제 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경험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쪽 분야가 자신에게 맞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돈보다는 좀 가치 중심으로 이 사고를 전환해서 인생에 좀 새로운 세계를 펼쳐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사회라든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는 또 이 급여라든가 복지적인 혜택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중심으로 좀 세계관을 바꾸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인턴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 직무도 배우고 또 자신의 가치관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인턴십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회수 작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이다. 나를 바꾸게 되면 운명도 바뀌게 되고 세상도 달라 보인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자, 그렇다면요. 신 대표님, 인턴을 지원하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인턴이라고 해서 내가 좀 학생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만만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선 가장 인턴도 요즘 최근에는 정규직 직원을 뽑는 것처럼 뽑기 때문에 이 사진을 먼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인턴 그 채용을 하고 나서 이 서류를 받아보면 정말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찍어보셨죠? 스티커 사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그렇게 셀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손이 나오고 심지어 뭐 베개 위에 누워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들 정말 받으면 인사 담당자분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 작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 정규직 그 직원을 뽑는데 그 쓰였던 그런 질문들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채 전형 수준의 서류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사실 또 이 인턴도 면접을 다 보는데 이 어차피 사진을 찍으려면 양복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양복도 미리 좀 뭐 비싼 건 아니더라도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면접을 갈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양복을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추운 시기에 이 면접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 아직도 학생이다 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그냥 양복 위에 무슨 이렇게 등산용 패딩 두꺼운 걸 입고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슴에 북쪽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 잠바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입고 이렇게 그냥 면접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정장 위에 코트 입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그 기본적인 매너, 예절, 예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한편으로는 인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뭐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서류 접수할 때도 그렇고 면접 때도 준비를 별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복장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남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복장을 해야 된다. 옷차림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거 인턴 채용 이 면접 볼 때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인턴을 하면서 또 회사 안에서 챙겨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매너 남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매너라는 건 빨리 익힐수록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 잘하는 거, 명함 교환하는 거, 식사 예절 갖추는 거, 이 작고 사소한 것에서 매너 남녀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구직자 여러분들 거울부터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내 얼굴 근육은 어떠한가, 거울 보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거 열심히 좀 연습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가 보이기 100m 전에는 저는 이어폰을 빼내고 주변을 살피라 그러는데 이 눈치가 빠른 어떻게 보면 인턴이 되는 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좋은 평판을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태도와 즉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인사 잘하기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예, 인턴십을 하거나 사실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일단 그 이 면접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한잔 한다거나 이런 데서 사실 다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평소 자신의 그 생활이나 업무 태도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그 인턴 끝나고 나면 꼭 상급자분들이 의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 다음 채용 때 꼭 밀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쓸데없는 희망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제가 확실히 얘기 드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말 믿지 마시고, 네. 예, 그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턴십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좀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정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인턴십은요, 일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조직 내 인간관계를 배울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저는 경험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턴십 꼭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많은 것들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예, 또 이제 숫자 스펙보다는 이 경험 스펙이 훨씬 낫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이번 겨울 경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민이 되네요, 갑자기. 자, 오늘 취업의 기술 하반기 인턴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신현종 전미옥 대표님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